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 종이문화 113호에 소개된 햄스터를 접어보겠습니다. 자, 준비한 종이를 삼각을 접겠습니다. 색이 위로 나와야 해요. 자, 돌려서 이쪽도 접어주겠습니다. 이고요. 이 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을 한쪽으로 접어주겠습니다. 자, 뾰족한 부분이 맞춰서 접어주고요. 자, 그대로 여기도 아이스크림을 하면서 펼쳐 눌러 접기를 할 건데요. 이 선을 그대로 넘기면서 지금 이 세모 부분이 얼굴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펼쳐 눌러 접기를 할 거예요. 여기다 손을 넣어서 잡고 이 선이 정확히 만나게 접어주겠습니다. 자, 그대로 뒤집어서 교차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거기에 맞춰서 세 군데를 모두 맞춰서 접어주겠습니다. 펴서 이번에는 아랫부분만 이 끝에 만나게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요. 자, 여기 이 선과 여기 중점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접어줄 거예요. 선을 내줄 거예요. 우선 이쪽을 먼저 여기까지만 딱 접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선을 내주고 이제 옆쪽을 내줄 거예요. 이제 이렇게 선이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를 이 네모 여기 각을 반으로 각을 낸 다음에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. 여기서부터 여기 맞춰서 선까지만 딱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줄 거예요. 선이 나왔죠.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내줄 거예요. 먼저 접은 다음에 첫 번째 선까지만 주고요.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선을 내줄 거예요. 자, 그런 다음 뒤집어서 이번에는 여기 마른 무와 이 선이 만난 교차점이 있을 거예요. 여기서 이쪽과 양쪽을 다 선을 내줄 건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은 접지 않아요. 여기만 바깥쪽만 양쪽으로 이때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
아주 밀리지 않도록 잡고 접어줍니다. 자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요. 그런 다음 그대로 반을 뒤로 접어줄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는 평면이었는데 이제부터 입체가 될 거라서 조금 들고 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들고 금방 낸 선을 그대로 이렇게 모아줍니다. 계단접기로 모아주죠.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한번 넘겨주고요. 지금 낸 이 선을 얼굴이 밖으로 나오게 반대로 해줄 거예요. 다시 펴서 선을 바꿔서 해준 다음에 여기 기다란 띠 부분을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. 뒤집을 건데 살짝 펴면서 이렇게 뒤집어준 다음에 다시 모아서 덮어주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여기가 오목하게 돼요. 그대로 이 선대로 오목한 부분 속으로 쏙 집어넣어 주세요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줄 거예요. 자, 뒤집어서 돌려서 자, 선 그대로 모아 주고요. 반대쪽으로 선 한번 내주고 선 반대로 해서 계단으로 덮어준 다음에 이 부분 살짝 벌리면서 덮어줄 거예요. 묵묵한 거 그대로 안으로 넣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양쪽이 똑같이 되면서 앞발이 나왔어요. 이 부분이 얼굴이고요. 자, 됐죠?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 엉덩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뒷다리와 엉덩이를 만들 건데 이 선을 그대로 산선 이렇게 모으면서 여기도 산선이고요. 여기 골짜기 선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돌려서 양쪽 똑같이. 자, 이렇게 모아졌어요. 보면 이렇게 잘 붙잡고 자, 이 부분이 그대로 안으로 이 선에 와서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. 자, 잡았다 펴서 자, 손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안정감 있게 접을 수 있어요. 접었다 핀 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을 접어줄 거예요. 그런 다음 이 아랫부분도 아이스크림 접으면서 이 안으로 접어주겠습니다. 자,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
미선이 만나게 단선을 먼저 찾아줄 거예요. 다 접지 말고 살짝 표시만 한 다음에 그대로 붙잡고 그 표시된 부분에 맞춰서 꼭꼭 접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런 다음에 펴서 안쪽 부분도 펴주세요. 자, 지금 접은 이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. 자, 어떻게 하냐면, 자, 여기는 골짜기 선이고, 여긴 산선으로 바꿔줄 거예요.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, 자,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밀어내면, 됐죠?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산선으로 접었다 펴서 엉덩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선만 내줄 거예요. 이렇게 선 내주고 이쪽도 선을 내줘요.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되었으면, 자, 이번에는 뒷발을 흰색이 나오게 할 건데, 자, 여기 이 선을 그대로 끌고 와요. 그래서 이렇게 덮어준 다음 이 선대로 여기 살짝 벌려서 이 주머니 안으로 접어 넣을 거예요. 넣은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선을 꼭꼭 매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얀 발이 나오게 돼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선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 주머니 안으로 이 선대로 접어 넣으세요. 뒷발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뒷발 앞발 다 나왔고 이제 얼굴 부분을 해줄 건데요. 얼굴 부분은 이 점과 이 점의 중간 정도 대략 그 정도 부분을 접는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선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을 잡아주면 얼굴 부분은 된 거고요. 그런 다음 이제 귀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, 자, 돌려서 귀 부분은 이 부분이 귀가 될 거예요. 여기서부터 접기 시작해서 이 점이 얼굴 끝에 가서 만나는 선이 점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접었다가 펴서 펼쳐 눌러 접기를 할 건데, 여기 살짝 손을 넣어서 이 선대로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선대로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고요. 여기도 벌려서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귀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펼쳐줘야겠죠?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면
뭔가 이제 기가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여기 한번 살짝 이렇게 각을 잡아줘도 좋아요. 자, 됐죠? 얼굴 부분. 자, 이제 얼굴도 됐고 꼬리, 엉덩이 다 됐어요. 와, 꼬리는 없고 엉덩이 부분이랑 뒷다리 다 됐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앞발을 여기 경계 부분이 있어요.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산적기로 해주고 여기 첫 번째 선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산적기로 해줄 거예요. 잡고 이 점과 첫 번째 점을 맞춰서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하면서 살짝 이렇게 손질을 구부러지게 해도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얼굴 모습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햄스터가 완성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셔야 더 잘 보이죠?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종이접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